거야.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서 안 믿는 아들 붙잡고 막 성령의 불이 그쪽으로 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애들 욕하지 말고 교회 안 간다고 막 뭘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하지 않냐면 우리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그 틈을 탈 때 우리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악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저, 아유, 저 이렇게 잘 됐지 막 이런 시기가 일어나요. 놀부처럼 그냥 호박에 만족받고 막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사람 많은 거면 저쪽은 다 안 돼요. 다 시기 질투하고 있어. 지어. 내가요 이 자리에 얼마나 서고 싶었겠어요. 나 실전 수양관 다니면서 주님 한 번만 세워주세요. 계속 세워주세요. 그러면 날 신기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난 고구마처럼 생겨서 날 신기하면 안 돼. 고구마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감자처럼 생겨서 괜찮아. 나봐요. 고구마처럼 생겼지.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딱딱해가지고 말이야. 코로나 때 뱃살이 20kg 빠져가 다 빠졌지만 또 쪄야 자꾸 두려워가 왔어. 내가 아까도 오면서 코로나 3년 전에 내가 그냥 힘도 없고 다리도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지역에서 불집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그냥 KT 타고 오는데요 3-4일 동안 있을 옷을 끌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야, 힘이 안 돼. 계단 올라가야 되죠. 끌고 올라가야 되죠. 그 거리로 오는데 야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 눈물 나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다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게 폐가 나빠지면요 찬양도 못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호흡이 좀 길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딱 하고 나니까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이렇게 반주하면 이제 호흡이 딸려요. 그냥 눈 튀어날 정도예요. 오산에 가서는 한 시간 찬양하면 그냥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팬티까지 젖어가지고 어떨 때 팬티가 찢어져 있어. 아니 물 부드리고 안 찔려 두두둑. 그걸 알아 보면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여러분 팬티가 찢어질 줄 알죠? 팬티가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성령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 돼야 돼. 저기 목사님이 지금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되려고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는. 우리는 그냥 다 코 고 자는데 전 목사님은 하늘의 영광, 기도해. 땅의 영광 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성도들 뭐 3천명, 5천명 그거보다 대한민국 이끌어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힙이지 해가지고 눈치 살 길인데 정광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대한민국은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동행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시,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세상이 있지 않더라 이 마음의 표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은 하늘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심령이야. 아멘. 여러분들도 땅의 것만 주워 먹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세요. 아멘. 이 집도 아멘. 아멘. 나는 다 들고 가야 돼 아무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에녹이 300년 동안 아니 10년도 아니 5년도 못 살아요. 네? 3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쉬어. 근데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봤네? 아멘. 아멘. 지금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아멘. 현상이 보이는 거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 그게 보였다는 거지. 아멘. 아니 누가가 본 게 아니고 마가가 본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그 눈을 본 거야. 아멘. 우리도 봐야 돼요. 아멘. 성령의 임치심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근데 왜 또 성령의 세례가 다시 오냐고요. 이건 사역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임치심의 능력은 사역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어요. 아버지.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악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느낄까?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어떻게 체험했을까? 야, 체험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 들어와야 돼. 아멘. 방언도 세게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이 자리에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착한 일도 해요. 아멘. 마귀에도 멸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딱 와야 돼요. 아멘. 자, 300년 2장 37절 말씀이요.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거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의 능력이 와요.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시려면 성령의 인치심이 와야 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 심령이 뭘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불러봅시다. 아멘. 여러분 속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멘. 나같이 천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멘. 개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리고 엄마